네, 이제 시작을 해요. 제가 국회와 경기도가 함께 이렇게 외치고 앞에 앉아주세요. 의원님들은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회와 경기도가 함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한 번 더 힘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경기도가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구축은 물론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이 뭐 우리의 먹고 사는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문제까지 합쳐지게 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방향과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610곳인데 그 중에 103곳이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새로 지어진 발전소를 기반합니다. 그 대비책 마련이 그래서 시급합니다. 기업의 어려움은 경제의 어려움이고 기지에 대한 생각을 어지럽다 싶은 하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과연 왜 있는 걸까요? 네,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재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국가안보 그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공공재 이론은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떠면 산업 발전과 위험과 위협을 미리 막거나 예방할 것이지요. 그 범죄수로 보면 기후위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4월 경기도가 경기 알리백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명령을 했습니다만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공공재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건 공공재라는 정부처럼 적극적인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알리백을 통해서